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43 AMG 포매틱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33,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생얼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5.8위로 7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쪽 손잡이랑 끝쪽에 PPF 시공되어 있네요.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 2열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도 5.88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이 차량 배기음 들어볼게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주유구 쪽에도 PPF 시공되어 있고 동일하게 PPF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레드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있고요. 부메스터 오디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3,636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고요.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 깔끔합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이용도 가능하고요. 주행 모드 오토 스탑 버튼, 서스펜션 조절 버튼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도 이용 가능하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세요.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현재 엔진 커버로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요.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C43 AMG 포매틱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